오늘 꽤 후텁지근했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구름이 잔뜩 낀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른 데다 습도도 높아 후텁지근했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소풍을 나온 아이들은 도심 속에서 물놀이 산매경에 빠져봅니다. 첨벙첨벙 물장구도 치고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에서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친구랑 물놀이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주말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시원하게 주말 보내시면 좋을 텐데요. 다만 내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한낮에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에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장맛비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오는 동안 낮 기온이 30도 아래 머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공진입니다.